네, 안녕하세요. 이번 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종례할 때 줬던 뭐죠? 학습지 중에서 이렇게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생긴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학습지를 꺼내면 되고요. 자, 우리는 뭘할 거냐면, 오늘 선생님이 활동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본문을 제가 읽었잖아요. 1과 본문이 Welcome to my world라고 해서 그때 아마 이름이 진수였나, 뭐 준수였나? 준수였죠? 네, 준수에 대해서 글을 좀 읽었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본문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활동을 좀할 건데, 일단 메인 활동은 Write sentences about the main text라고 해서 그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문장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한국말로 잘 설명했는데, 교과서 본문을 읽고 각 문단에 두 문장씩 써볼 건데, 지금 교과서를 가져간 친구들은 교과서 본문을 보시면 되고,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 온라인 클래스 파일에다가 교과서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틀어서 이 그대로 본문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보고 이 활동지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쓸 거냐면 한 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문단으로 해놨는데 이 페이지만 말하는 거야. 14페이지 이게 1문단, 한 문단. 자, 여기가 1문단이고요. 왜안 되냐?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14페이지가 1문단, 그 다음에 2문단, 그 다음에 세 번째 3문단, 그 다음 마지막 4문단까지 있는데, 각 문단에 한 문장이 아니라 각 문단에 두 문장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두 문장은 하나는 이 글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이어야 되고, 하나는 거짓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단당 두 문장을 쓸 건데, 한 문장은 이 글의 내용에 맞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true라고 해서 t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글에 따르면 거짓이어야 돼. 반대, 사실과 반대인 false, 거짓 문장을 쓸 거예요. 한 문단에 총두개쓸 거예요. 영어로. 자, 근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를 그대로 옮기면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 건데,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 문장은 따라 쓰지 않고 여러분들 상에서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똑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1문단 가지고 해볼 건데, 1번, 2번 적어놓고, 1번에는 사실인 문장을 쓸 거고요. 2번에는 거짓인 문장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이 문장을 해볼게요. 여기. 여기 오른쪽에 가보면은 Real Love Sports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기가 펜이 안 될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었다. 자, 이 문장 가지고 해볼까? 오른쪽 보이죠? We love sports. 자, 여기서 we는 이 family, my family는 나의 가족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의 가족이죠. 준수의 가족. 그러니까 여기 주어만 우리 입장에서 준수의 가족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다시 와볼게요. 왼쪽으로. 자, 준수의 family, 가족이 좋아한다. 스포츠를. 자,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이 문장은 이 글에 따르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이죠? 그럼 얘는 선생님이 지금 T인 문장을 하나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 한번 거짓인 문장을 적어볼 거예요. 뭘로 해보냐면 아래 걸로 한번 해볼게요. Mom and I ride a bike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써볼 거예요. 여기 문장. 자, 그러면은 맘하고 아이는 준수의 엄마와 준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그냥 준수를 적었으니까 이번엔 he로 해볼게요. 그러면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는 준수는 ride a bike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쓴 거야. 그냥 이 주어 바꾼 거예요. 주어만 그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니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이 문장은 지금 사실이죠. 탄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문장은 거짓으로 바꿔야 돼요. false인 문장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쓰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정문 만들기 있죠? 그걸 지금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이크를 탄다라고 했으니까 타지 않는다라고 쓰면 이 글과 반대인 거짓인 문장이 나오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배웠잖아. 선생님 말했는데 이 일반 동사 있죠?
자, 이 일반 동사를 바꿀 거예요. 부정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부정문은 원래 not을 붙인다고 했는데, 비동사, 조동사는 바로 뒤에 not 붙일 수 있지만, 일반 동사, 이 ride 같은 일반 동사는 바로 뒤에 못 붙인다고 했죠? 대신에 누가 도와주냐? 앞에 do나 does가 도와준다고 한거 기억나죠?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사람 두 명이죠? 그의 엄마와 그. 두 명이니까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그냥 원형인 do가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not을 do 뒤에 붙이라고 했죠. 그럼 이것만 넣으면 돼. 그러면 his mom and he do not ride a bike라고 해서 그의 어머니와 그가 바이크,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이 글에 따르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죠. 타는데 안 탄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거짓, F, false인 문장을 만든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문장을 만들 거예요. 총 여러분들은 8개를 만들어야겠죠? 선생님이 준 예시 빼고 나머지에서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14페이지에서 두 문장, 하나 진실, 거짓, 그다음에 두 문단, 아, 이 문단, 15페이지에서 두개 찾아 쓰고, 3문단에서 두 개, 3문단 두개쓸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 옮기면 돼. 근데 뭐만 바꾸고? 주어 바꾸고. 그죠? 주어만 I에서 he, 그로 또는 준수로 바꿔야겠죠? 그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거짓인 문장을 쓸 때는 그 원래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읽어보고, 뭐, not을 바로 뒤에 붙이거나, 또는 앞에 do나 does를 붙이고, not을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단에 사실인 문장 하나, 그 다음에 거짓인 문장 하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를 좀 못해도 쓸수 있어요. 문장 보고 쓰는 거니까. 선생님이 한거 예시 잘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한 다음에, 8개 채울 거고요. 이 8문장을 채운 다음에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보낼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지고 올 건데, 꼭 가지고 와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우리 온라인 때 지금 학습지를 3개 했죠? 아마 3차시까지 들은 친구들은 3개 한 거고, 그걸 다 가지고 올 거고, 월요일부터 학습지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 꼭 챙겨 오시고, 이것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완성된 거는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네, 설명은 끝났습니다.